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제6차 다민족 선교대회가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주제로 에베네셀 선교교회 최창섭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찬양제에서는 한국과 중국, 도미니카와 러시아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9개 팀이 참여해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했습니다. 이어 다민족 선교단을 위한 선교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사는데 멀리 가서 선교를 못해도 이곳에 사시는 내 이웃도 외국인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전도함으로써 다민족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여섯 번째 오늘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는 지난 2010년에 설립됐으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교기도회와 다민족 선교대회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